그러니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걸 네.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와 비슷하게 혹시 결혼 전에 이거는 내가 배우자에게 꼭 말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 기준 같은 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앞에서는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연극은 언젠가 끝나게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 참 오래가고 해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혼인 경력, 출산 경력, 이혼 경력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는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시면 취소 사유 될 수 있고요. 또 가끔 학벌이나 직업 속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틀려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시면 취소 사유 될 수 있고 네. 금전 문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너무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래서 가정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요소들이 있다. 이런 부분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범죄 경력도 지금 이 사연처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범죄 경력 같은 경우에 전과가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혼인하는 당시에 내가 어떤 범죄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도 말씀하셔야 될 수 있어요. 부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결혼을 한 당시에 여자분이었는데 범죄에 휘말려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이 실형 선고의 또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사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다 이 여자분이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이게 그 상대방 남자에게는 당신 아이야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이걸 다 숨기고 결혼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남편이 혼인 취소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정이라고 하면 이 남자가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대머리였는데 그거 숨기고 성형했는데 그거 숨기고 아 요거 다 나중에 걸렸을 때 취소 사유가 된다. 실제로 이것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되나? 속았다고 이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뭐 신혼여행 가는데 남편이 딱 보니까 머리가 없다 이런 게 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내랑 너무 다르다. 아내가 완전히 그냥 단명 성형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런 걸로 만약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면 전국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할 수가 있다. 네. 이혼 사유가 되면 안 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네. 좋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 안 하려면 혼인 생활 내내 그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네.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싫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아닌 거고 네. 이해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면 또 그 아내의 허락하에 만난 당당한 불륜이다 이렇게 주장한 네. 사례도 있었다고. 네, 한 온라인 고민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아내 허락하에 유부남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데 아내요? 누구 아내요? 바로 유부남의 아내 그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유부남을 사귀면서 그의 아내를 직접 만났는데요. 네. 아내가 우리 부부 쇼윈도 부부니까 어머. 그냥 만나세요. 서로 그런 거 관여하지 않는 사이거든요. 어머. 라는 주장을 했답니다. 그 말 뭐 철석까지 믿었겠죠. 이 여자. 그리고 유부남을 즐겁게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작성자가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오. 남편을 만나도 좋다고 했던 아내가 사실은 작성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났다고 하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아니 진짜 야, 여러모로 황당하지 않아요? 일단 아내가 불륜을 허락해줬다는 건 천천히 황당하고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황당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건 뭐 불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소재. 소재가 되겠는데 근데 작성자는 어쨌든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작성자가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부 사기단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남편을 만나도 된다고 한 증거들을 이미 갖고 있고 그 증거들을 갖고 역으로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요걸 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니 쇼윈도 부부라고 집에서 막 각방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외도까지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이제 부인 사무실에 이제 보통 이혼 소송하면 한 분이 오시는데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하러 오셨으니까 아마 이혼은 안 하고 별거나 조론을 하는데 좀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그래서 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서를 딱 작성하면 조용히 그럽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조항만 더 추가해 주세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좀 만나도 된다는 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만약에 합의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사실 나중에 외도로 묻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이미 쇼윈도 부부고 부부 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에는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만난 경우 불법 행위 아니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조항을 넣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홧김에 그냥 말로 아니 그냥 다른 사람 만나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합의한 어떤 각서라든지 합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